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학원 휴일 휴무제를 추진할 뜻을 비친 가운데 쉼이 있는 교육 시민 포럼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쉼이 있는 교육 시민 포럼은 과로사 기준을 넘어서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에게 긴급 처방이 필요하다며 학원의 심야 영업과 휴일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교육부 장관이 앞장서서 학원 휴일 휴무제를 거론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교육부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국민의 뜻만 바라보고 소신 있게 추진하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학원 휴일 휴무제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무한 경쟁 체제를 바꾸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